사건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중화 요리를 먹고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김도혁이 난 짬뽕이 좋다. 나랑 강진호는 짜장이 좋다. 근데 거기서 김도혁이 갑자기 아니 왜 짜장면을 먹어? 짬뽕이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데 왜 가스라이팅 하듯이 뭐라구요? 짬뽕이 더 맛있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야. 이게 가스라이팅입니다. 네가 우리한테 했던 행동이 가스라이팅이야. 내가 가스라이팅 했다고 뭐 이상한 사람 만드는 게 가스라이팅이야? 중국집 하면 뭐가 먼저 떠올라요? 짬뽕이 짜장이죠. 짬뽕이죠. 짜장이죠. 짬뽕이죠. 어디 짬뽕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당신은 왜? 좋지 않습니다. 짜장면은 아무리 냅둬도 불지가 않아. 근데 짬뽕! 오래 냅두면 국물이 사라져버려. 죄송한데요. 불었어. 너? 아니 이거 지금 진짜 맛없어 보여 이거. 우린 팀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여기는 육기가 네. 흐르네. 이게 육기야! 이게 육기인 줄 알아? 먹다가 침 덜덜 흐른 거야 이거. 아직 먹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한 냅도 안 먹는데 왜 먹... 갑자기 또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야. 팀이라고. 너 MBTI 뭐야? INFP. 그런 사람들이 꼭 짬뽕을 좋아해. MFP 새끼가 저는 ESTP입니다. T 들어간 사람들이 문제야 문제. 아이고 설명해줘 T가 뭔데. 몰라 나 잘. 경신 이사할 때 다 끝나고는 짬뽕 시켜 먹어요. 짜장면 시켜 먹습니다. 이사 안 하면 되죠. 하지 마세요. 하란 말 안 했는데요. 이사 열심히 한 다음에 끄덕거리는 짜장면 먹만. 아유 느끼해. 얼큰한 국물 빡 해야 이사 먼지 싹 내려가지. 얼큰한 국물 빵 먹으려다가 다 튀어가지고 새 집인데 짬뽕 그거 다 튈 거야? 그리고 이거 먹을 때는 옷에 안 튀어. 자, 너 먹어봐. 지금 짜장 하나도 안 튀었어. 이봐! 못 빨잖아! 연태세요? 만다고 표현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스라이팅이야. 그리고 짬뽕은 말입니다. 먹다가 목에 살이 들리면 겁나 아파요. 기침하는 순간 그리고 너 아까 이거 짬뽕 깔 때 따다가 다 튀어가지고 손 닦고 가고 뜯을 때도 문제고 치울 때도 문제고 이거 다 기름기잖아. 싱크대 다 묻어요.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분량이 면 좀 달래. 분량이 달라한 게 아니고 네가 면 먹을 사람 한 거잖아. 왜? 짬뽕이 많이 없으니까. 나는 원래 면을 별로 안 좋아해. 우리 이 손 봐봐. 짬뽕을 먹으니까 이렇게 다 흘리는 거야. 야! 다 튀었다! 이거 다 튀었어! 짜장면 데빌 때 입에 못 가니까 코를 통콩! 똥 쪘어 이거 저거! 먹으려니까 다 불었어. 너는 아까 짬뽕 먹을 때 맛있는 짬뽕 경신. 아, 다 먹었다면 여기 흥건해요. 국물이 생겨. 침 젤젤 흘러가지고. 아니, 내 거기다 밥 비벼 먹는 건데? 검정색 침 국물에 밥 비벼서 배고파요. 더러워. 내가 아까 배달해주신 그 아저씨가 그릇 놔주실 때 세치한 게 있지. 배달이요! 아, 예, 아 배달 시키셨어요? 예, 예. 짬뽕 시키신 분은 어디 계세요? 아까 사장님이 그랬다고. 아, 저. 어휴, 이거 고급 음식을 시키셨네? 맛있게 드세요. 짜장면 꼭 넌 새끼야, 지켰다! 너야? 간짜장 간에 안 좋은 것 봐! 뭐가? 아까 전에 배달 아저씨 분께서 친구분이랑 같이 오셨더라고.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짬뽕을 시키신 분 여기 계시나요? 내놓으세요 짬뽕. 당신입니까? 내가 짬뽕 배달하면서 다 튀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다시 그딴 거 시키지 말겠다. 짜장면 시키신 분. 아 예 짜장면 시켰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 뒤에 가사가 더 있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짬뽕은 개좋아 개꿀맛이었어. 짜증날 땐 짜장면, 우울할 땐 울면, 복잡할 때 볶음밥, 탕탕탕탕 탕수육, 짬뽕! 짬뽕은 없어. 왜인 줄 알아? 굳이 노래에 쓸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짬뽕 같은 거 노래에 넣으면 개망해. 짬뽕 들어가는 노래 있어? 시작! 이비가 짬뽕. 짬뽕! 이비가 짬뽕! 교동 짬뽕! 강릉 짬뽕 순두부! 신길동 매운 짬뽕! 짜장 어디가 유명한데 어디가? 짬뽕 전문가니 말은 이유가 뭔줄 알아? 맛대가리가 더럽게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름이라도 하나 지어가지고 팔려는 그 얄팍한 속셈인 거야. 짜장면은 서브로 팔아요. 근데 짬뽕은 전문집이 있어. 강릉 가면 짬뽕 순두부 먹으려고 아예 줄을 서 있어. 짜장 순두부 있어? 없어? 짜장면, 면, 소스, 양파 끝. 내가 만드는 과정을 보여줘? 짜장면 만들어볼까? 그냥 대충 숱하고 빵! 소스 끓이면서 양파 자, 짜장면이요? 짬뽕은 이틀 전부터 끓여놓은 육수에다가 보글보글보글 정성 숱하면 착착 고가! 배우 다 갖고 와! 삭삭 보글보글 복삭 속삭 여기 있습니다. 네 부분 여기까지 맞아. 홍합이랑 새우 갖고 와. 주홍이 형님 이거 다 떨어졌는데요? 다 떨어졌어? 음식 갖고 와 음식! 음식물 쓰레기통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짬뽕! 이게 짬뽕이야! 모든 짬뽕집 비하하시는 거 너 겁니까? 방금 모든 짜장면집 누가 비하했어? 당신 너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군. 짬뽕 편을 들겠어. 뭐야! 난 짬뽕이야. 당신의 말에 설득이 됐거든. 둘을 잘해서 여기서 당신 말발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복되지. 얘 옛날에 엄청 힘들게 살았어요. 짜장면 먹고 싶어서 옆집에 탁 이렇게 그릇 놓는 소리가 나니까 쓱 문 열고 거기 가가지고 개고리스럽게
그런 역경을 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허나 옆집에 남은 그릇을 볼 때 짜장면은 항상 소스가 남아있어. 그래서 거기다 밥을 비벼 먹었지. 하지만 짬뽕은 어떤 또라이들이 담배꽁초 넣어놓고 이상한 쓰레기 다 넣어놔. 오케이! 짜장이요. 오케이. 반갑습니다. 야, 나 어릴 때 정말 힘들 때 나를 지금까지 만들어준 게 짜장면이라고. 그래서 짜장면을 좋아하는구만. 내 추억 지금 네가 폄하하는 거야? 폄하가 무슨 뜻이야? 안 좋게 말하는 거. 잠시 후. 2월 14일 무슨 날이야? 발렌타인데이인가? 그치. 4월 14일 무슨 날이야? 화이트데이다. 그렇지. 4월 14일은 무슨 날이야?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때. 짬뽕데이가 없어. 아, 상술입니다. 상술이 아니고 블랙데이에 만나서 뭐해? 우리 짜장면 이렇게 해서 짜장면 키스하냐? 차라리 짜장면 키스를 하지. 짬뽕 키스는 서로 맵기만 해. 얼굴 다 튀고 누가 신명돼. 블랙데이 짜장면 먹었어. 너랑 블랙데이 짜장면 키스를 누가 해? 넌 할 수 있지 않을까? 너랑 짜장면 키스를? 응. 다 보여줘. 블랙데이 때 어떻게 하는지 니나 보여줘. 바울 식사가 이렇게 만나서 그럼 키스해야지. 더러워. 생각해보세요. 짬뽕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짬뽕. 대답해보세요. 짬뽕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대답 맞으라고요. 국물 왔다 갔다 하면서 키스하는데요? 국물 키스? 하겠습니다. 줄리안이 짬뽕을 좋아한댔어. 줄리안이 짬뽕 좋아한댔어. 야, 쟤한테 뺐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짬뽕을 좋아해요. 눈 따가워! 물 티슈! 아니 물 티슈! 물 티슈! 물 티슈를 달라고 물 티슈! 근데 얘 어떻게 잘했어? 이렇게 노력하는 봤어? 잠깐만 여기 묻었다. 에이, 진짜! 잠시 후. 여기다가 이렇게 담그나 세 명은 이렇게 먹게 그냥. 아까까지는 우리가 짜장 짬뽕으로 싸웠잖아. 근데 지금은 갑자기 줄레옹이 자신은 구멍이다. 우린 찍멍이다. 정신 나가셨어요? 3대1이에요. 아니 정말 안 돼? 우리도 먹을 거야. 우리 안 먹잖아. 지금 다 배불러가지고 다 아니 그냥 뭔 소리야. 조줄렛이 찍어 먹는 사람이 3명이잖아요. 니네 이렇게 남겨놓고 다 주결입니다. 니가 조줄렛이 지금 3대 아! 니네 음식 남겨놓고서 내가 먹는 꼬라지를 한 번도 못 봤어. 결국에 이거 먹는 사람 누구냐? 저예요. 당신 이거 범죄야. 뭘 범죄야. 니네 안 먹잖아. 우리 먹는다고. 이것도 범죄인데 짜장면 좋아하는 것들도 범죄야. 구멍 찐먹으로 화제 전환하지 마. 이 짜장면 같더라. 니가 방금 짬뽕을 먹었더니 성격이 더 더러워진 거야. 이런 짜장면 같은 것들이 짬뽕으로 이행시 짬! 짬도 안 찬 것들이 짜장면 먹는다고 설치고 있어. 뽕! 뽕알. 병신. 자! 짜파게티나 쳐드세요 그냥. 그럼 장난치러 왔어 여기에? 면! 면상! 병신. 자! 짜장면을 사랑하시는 전국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와우! 장! 장난 없이 짜장면이 왜 짬뽕보다 위대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우! 면! 면치기가 잘 되어 짜장면. 야 마무리. 면의 최고의 음식은 짜장면입니다. 그건 동의합니다. 탕수육은 부먹이죠. 탕수육은 찍먹이고 짬뽕이 봉알. 뭐야 이거. 아 들어왔다. 아 내 거야. 아 내 거야. 짬뽕 짬뽕 왜 애들 뿌렸잖아. 아 진짜 미안해. 나 한 입만 먹어. 아 나 단무지는 진짜 애들아. 어? 어? 오션 얼굴에 쫓아. 아 안 돼. 와 와 와 와 와 돌잼 돌잼 돌잼.